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독일 제품과 미국 제품은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산다라는 이런 우스갯말이 있죠. 그냥 선물의 개념이 아닌 내가 쓰다가 물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로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공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미국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클라인 툴스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32717 정밀 드라이버 세트와 32308 주먹 드라이버 세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유럽 제품군들은 참 재미없는데 괜찮은 제품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재미없는 제품, 좋게 얘기하면 품질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두 제품 모두 그런 제품이었어요. 처음으로는 32717 정밀 드라이버 세트인데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프라인 구매를 온라인 구매보다는 조금 더 반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져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만졌는데 삐리링 느낌표처럼 와서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됐던 적. 저는 이 제품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잠금 부분 때문입니다. 잠금을 해제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는 별 감흥 없이 그냥 잘 만들었구나 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만 다가오는데, 뚜껑을 닫을 때 쾌감이 아 장난이 아니에요. 자, 요런 느낌, 절컥 닦이는 요 느낌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색 뚜껑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밀 드라이버를 쓰기 전 아 내가 이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 이 나사가 여기 있을까 했을 때 불투명 뚜껑들은 번거롭습니다. 왜냐면 열어봐야 되니까. 하지만 이 제품은 완전한 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뭐가 있나를 뚜껑을 열지 않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 깨알 디테일이에요. 우리가 저가형 정밀 드라이버 세트, 별로 만듦새가 좋지 않은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샀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뭐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 보관 중에, 이동하는 중에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맞아요. 비트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그 이름 있는 데다가 비트를 하나씩 하나 찾아가지고 다 끼워요. 이 제품은 뚜껑을 닫았을 때 비트 끝이 뚜껑에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어도 빠질 일이 없고요. 이렇게 뚜껑을 뒤집어도 빠질 일이 없습니다. 유격 없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비트를 뺐다가 끼웠을 때 살짝 걸리면서 꾹 밀어넣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억지로 밀어넣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만 더 손에 힘을 살짝 주면은 샥 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이 깨알 디테일을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밀 드라이버 본체. 이 제품이 풀 고무 그립으로 그립성 그리고 힘을 줄 때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립감은 거의 만점을 주고 싶은 수준인데, 앞쪽 부분을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쪽에 육각 부분이 왜 달려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사용을 하다 보면 저 깊숙하게 있는 비트를 항상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 드라이버 세트 대 자체가 가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홈을 파서 깊이 조절을 한들 나중에 쓰다 보면 안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더라고요. 하지만 길이 조절은 포기할 수 없죠. 이 제품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생겼는데 안쪽에 보시면 뭔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가 빠지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에 맞게 넣어준 후 딸깍 밀어넣으면 딸깍 소리와 함께 고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불량이 나지 말라고 홈을 파는 대신에 옆에다가 육각 부분으로 덧대 놓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게 활용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트렌드가 옛날처럼 독특함을 마구마구 추구하는 그런 제품들이 들어온다기보다는 그 시대를 지나서 본질에 집중해서 품질에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32308 주먹 드라이버 세트. 그렇죠. 단품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비트들이 내장되어 있는, 앞쪽에 자석식으로 총알 비트를 끼워 쓰는 방식의 주먹 드라이버인 거죠. 이 제품도 풀 고무 그립입니다. 미끄러질 일이 없어요. 내가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을 낀다? 내 악력이 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먹 쥐는 힘만큼 주먹을 쥐면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비트들은 뒤쪽에 숨어 있습니다. 당기라는 부분을 손으로 쥐고 당기게 되면 안쪽에 비트들이 숨어 있는데요. 굳이 주먹 드라이버를 돌려가면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뒤쪽도 같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십자 비트 PH123번이 들어있고요. 안쪽에 들어있는 부분은 1번과 3번입니다. 최초로 들어있는 비트가 PH2번 비트고요. 일자 비트 두 가지와 굉장히 독특하게도 육각 비트나 별 비트가 아닌 사각 비트를 넣어줍니다.
그렇죠. 구성품은 여기서 답니다. 주먹 드라이버에 끼워 넣을 수 있어봤자 뭐 얼마나 끼워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제품도 앞쪽의 은색 부분을 안으로 누르게 되면 길이 조절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고정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랬으면 조금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비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주먹 드라이버로 간단하게 빡 풀고 쪼을 만한 비트들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지만 이렇게만 됐으면 조금 아쉬웠겠죠. 맞습니다.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비트들도 끼워쓸 수가 있는데요. NZ와 MZ 둘 다 끼워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NZ, MZ 겸용 비트거든요. 내가 13mm 볼트를 풀고 싶다 그러면 주먹 드라이버에 끼워가지고 볼트를 풀면은 안 풀립니다. 내가 그만큼 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트들을 호환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32717 정밀 드라이버 세트와 32308 주먹 드라이버 세트 두 가지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제품 각 두 개씩을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짧은 동영상들이나 재밌는 동영상들 인스타에도 많이 있으니까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샤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값싼 물건, 저렴한 중국산에서 흥미있는 제품들로 넘어왔었거든요, 유행이. 근데 이 흥미있는 제품들에서 이제 요것도 질렸다 이거죠. 다시 품질로 넘어가는, 이번에는 저렴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닌 고품질의 제품들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 같은 느낌적인 느낌?